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이 바닷가 근처에서 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골목마을이에요. 골목마을. 시골이죠. 방금 보신 그 집을 찾아가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골목들이 보니까 오늘 시골 골목이에요. 시골 골목.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옛날 그 시골집을 찾아가는 거죠. 야산. 여기가 원래는 좀 야산이었는데 이렇게 옛날부터 집을 지어서 살기 시작했나 봐요. 아, 참 이런 특별한 동네도 있네요. 예, 바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. 폐가요, 폐가. 완전 뭐 담쟁이로 다 뒤집어 썼네요, 그냥. 야,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. 산동네에요, 산동네. 작은 야산동네. 저도 산 보이시죠? 그쪽 방향은 바다예요, 바다. 바다 방향. 요쪽 방향은 쭉 나가면 바다가 있어요. 예, 이런 식으로 풍경이죠. 한번 이 집을 사방팔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슬레이트 지붕이죠, 슬레이트 지붕. 예, 요쪽 길로 가서 다른 쪽에서 한번 또 이 시골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아지도 지서대고. 참 이 골목길 재밌는 골목길이네. 야, 여기 산동네, 산동네. 이런 동네도 걷는 재미가 있어요. 아, 주변 풍경 보세요. 야, 이게 굴뚝, 굴뚝. 야, 이게 또 올라가는 또 재미가 있네. 진짜 시골다운 그런 골목이다. 쫙 해서. 아, 여기서 바다 보인다, 바다 보인다. 앞에 보이시죠? 바다에 바다. 어촌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예, 우리 방금 보신 그 폐가. 야, 진짜. 앞에 있는 그냥 굴뚝이죠, 굴뚝. 담쟁이가 뭐 아주 그냥 둘러쌌습니다, 아주. 예, 여보세요. 참, 대단하죠? 야, 또 이쪽으로 올라가면 또 뭐가 나올까? 이게 바로 골목여행, 시골 골목여행의 또 매력이죠. 사전 답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보여행을 하는 거라서 올라갔을 때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. 한번 올라가서 재밌는 풍경이 있는지 보겠습니다. 근데 뭐 하나 괜찮은 풍경이 나올 것 같아요, 보니까. 요쪽, 저쪽 집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나? 그럼 길을 찾아야죠, 뭐. 여행하는 사람은 길이 없으면은 길을 만들 순 없지만 길을 찾아야죠. 예, 제일 높은 곳에서 보는 바다 풍경. 아, 풍경 좋다, 진짜. 바다도 보이고. 요쪽을 한번 가까이 가서 봐야겠네요. 골목이 엄청 좁아. 야, 이거 잘 이어진 길이 있나? 야, 이것도 골목에 속하나? 참. 골목인데 오지 골목이네. 오지 골목. 와, 이건 길이 아니야. 길이 아닌데 올라가야 돼. 이게 또 옛날 집 찾는 또 묘미가 있죠. 야, 이거 등산 실력이 발휘돼야 이게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. 아주 미니 작은 암릉 구간이네. 저 올라타야 되는데. 야, 한번 올라타보죠. 여러분, 올라오긴 그래도 다행히 잘 올라왔어요. 예, 바다 풍경 한번 더 보시죠. 요 집을 한번 봐야겠는데요. 아, 여기 진짜 험난하다, 길이. 길이 험난해요. 길이 너무 안 좋아. 항아리 있고. 야, 참. 아, 여러분, 여길 걸어갈 수 있을까? 저쪽으로 또 올라가야 되는데, 이거. 야, 여러분, 여기, 이게 문이야. 나 이런 문 통과한 적은 없는데. 담쟁이 문은 봤는데, 와, 나 이거 진짜, 여기 해치고 들어가야 돼. 이 집 위에, 집 안쪽. 부엌으로 이어지는 곳이야. 여러분, 이거 좀 봐. 야, 이거 뭐야. 나 이거 옛날 집 보면서, 지금 방금 보신 그 담쟁이 있죠? 거길 나 지금 들어오는 거야, 지금. 와, 나 보자. 옛날, 막 흔들려, 지금 나 이거.
야, 나 뭐 옛날집 진짜 많이 봤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건 처음이네, 진짜. 와, 대단하다.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분이었어. 와, 가마솥. 이게 뭐야, 다. 와, 나 지금까지 옛날집 많이 봤고, 폐가도 여러 개 들어가 봤지만은, 이건 처음이야. 이런 스타일은. 아까 들어오는 길 봤죠? 와, 나 진짜 이거, 없는 길을 찾아서 간신히 들어왔네. 이 문이 나가는 길이요. 아까 그 문 있잖아요, 방금. 되돌아 나가긴 힘들고, 그쪽으로 나가야, 그 문으로 들어와야만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상이야. 와, 대단하다, 진짜. 여러분, 저 봐. 저 문을 제가 들어온 거예요. 야. 대단하다, 대단해, 진짜. 이 대들 보며, 어휴. 풀숲 같은데 잘못 발디디면은, 지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라, 뱀이 그냥 발목을 꽉 물어버릴 수도 있거든요. 조심해야 돼요. 뭐 조심해야 되는데, 뭐 뱀이 다 보이나요? 뭐. 안녕하세요. 이게 나와, 이게. 야, 이게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집. 와, 대단하죠? 이쪽으로 한번 좀 더 올라가서 한번 풍경을 구경해 보시죠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옛날 집 구경을 해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